속보입니다. 최근 일본에선 도쿄만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대지진의 전조라는 분석도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것은 6월 21일 오후 5시 46분에 일본 도쿄만에서 규모 3.4 진원의 깊이는 70km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다는 것이며 도쿄만 지진 이후 인근 이바라키현에서도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바라키현 해역은 동일본 대지진의 진원역이었으며 규모 7.9의 최대 여진이 일어났기도 했었습니다. 이바라키현의 지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 인근 이바라키현의 최근 연속 지진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어제 6월 30일 금요일 자정 48분에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4.0 진원의 깊이는 50km 진도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후 2시 23분에도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4.1 역시 이번에도 같은 진원의 깊이인 50km 진도 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6월 28일 수요일에도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규모 3.1 진원의 깊이는 60km 진도 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6월 22일에도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3.7 진원의 깊이는 40km 진도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바라키현의 연속 지진은 바로 옆에 보소해역과 후쿠시마해역이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바라키현 해역의 일본 해구에선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를 얹고 있는 북아메리카판 아래로 섭입해 가라앉고 있으며 이바라키현 남쪽에선 필리핀판이 사가미 해곡에서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에 끼어들어 섭입해 가라앉는 복잡한 구조의 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바라키현의 주요 지진 기록을 살펴보면 2008년 5월 8일 규모 7.0의 지진 발생, 1982년 7월 23일 규모 7.0의 지진 발생, 1965년 9월 18일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치바현의 잦은 지진들입니다. 6월 28일에도 치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8과 4.3의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바라키현과 치바현 인근 지역에서는 이미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5월 26일 치바현 앞바다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도쿄에서도 흔들림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치바현 동부 조시와 아사히, 이바라키현 가미스에서는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감지되었습니다. 진도 5약은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선반에 있는 식기나 책이 떨어지는 정도의 흔들림입니다. 치바현에서는 지난 5월 11일에도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해 기사라지에서 최대 진도 5강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쿄 인근 지역 치바현, 이바라키현, 도쿄만의 지진들과 최근 도쿄만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관동대지진에 대한 우려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관동대지진 100주년이기 때문입니다.